제4회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이 주 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 공동주관으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됐습니다. 한국 주류의 밤. 현지인들은 안동 소주부터 막걸리까지 생소한 한국 전통주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함께 곁들이는 안주 불고기 조리시연, 한국무용 검은고 전통공연을 즐겼습니다. 4월 25일 갈라디너쇼에는 아르헨티나 정부 주요 관계자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언론인 등 120여 명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제 한식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건강한 그런 한식을 외국분들도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식생활 하시는 게 조금은 불균형한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식은 조금 건강한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균형 잡히고 영양적인 그런 음식들을 선보여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음식은 다섯 가지 색깔, 즉 오방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의 오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게 저희 플레이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보리와 중남미 퀴노아를 이용한 곡물 샐러드, 전체 요리로 제공된 해신탕, 메인 요리 갈비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이 곁들여진 대추 타르트까지. Fantastic event. We love the food. Nos encanta la comida coreana. To enjoy such incredible food by the master chef. He's a lovely, lovely guy. So thank you so much. 너무 이게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퓨전이 정말 감미로운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이 아르헨티나에 조금 더 진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강합니다. 4월 26일부터 28일 3일간 진행된 한식 뷔페도 문전 성시를 이루며 현지인들의 오감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국 음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한식 애호가들이 늘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래도 아르헨티나에도 한식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매년 이 행사를 더 크게 더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식 페스티벌은 남미 대륙의 케이푸드를 알리며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